네, 그렇다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 당선인에게 광주와 전남 시민들이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? 김혜린 기자가 시민들을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. 시민들은 가장 먼저 국민 통합을 주문했습니다. 앞으로는 그 통합 정치, 그리고 패배자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정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.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에 힘써달라고도 했습니다. 너무나 항시 전남이 뒤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전남도 전국에 똑같이 경북이나 부산이나 발전이 전남이 제일 안 됐잖아요. 그거를 바란다고 대통령한테 부탁드립니다. 서로서로 편가르지 말고 편안한 이제 통합 정치를 해야죠. 이제 앞으로는 그게 뭐 전라도, 경상도 나누지 말고. 코로나 장기화로 생존의 갈림길에 놓인 자영업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, 서민 경제에 힘써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. 서민들이 편하게 살수 있는 세상, 돈 걱정 안 하는 세상,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사기 안 당하는 세상, 그런 세상이 되기를 다 바라죠. 광주 전남에서도 이전과 달랐던 청년 세대의 표심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구조 요청이기도 했습니다. 시급한 건 일자리입니다. 청년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일자리가 좀더 많이 창출되는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선거 과정에서 오히려 부각하고 키웠던 젠더 갈등도 봉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 표심을 위해서 젠더 갈등을 좀 불러일으킨 경향이 있는데 진정한 성평등이 뭔지 생각을 해서 남녀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오직 국민 뜻에 따라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수많은 숙제가 던져졌습니다.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.